하고 있는 가운데 저희 첫 번째 종목 진단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전화 받아보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연결되셨는데요. 어떤 종목 네. 봐드릴까요? 네, 금양 27,100원에 매입해가 거의 지금 13% 적자하고 아, 13% 정도 보유하고 계시고요. 27,100원 맞으시죠? 매수가가요. 네. 금양을 어떻게 들고 계시네요. 이 종목이 한창 뭐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하고 거래량도 뭐 2, 3위, 다섯 손가락 안에 들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셨는데 요즘 들어 좀 시들하죠. 어떤 점이 좀 가장 궁금하세요? 요새 너무 그냥 떨어지는 시세가 너무 굴곡이 심하더라고요. 올라갈 때 사셨어요? 아니면 내려갈 때 약간 좀 눌림목인가 내려갈 때 싶은. 좀 잤죠. 네, 그때쯤에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그러면요, 지금 약간 손실보고 계신데, 저희 이 부분들 좀 근래 들어서, 이번 달 들어서 부진한데, 그 원인들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끊지 마시고요. 예. 함께 듣고 계시다가 궁금하신 점 이어서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금양입니다. 매수하신 가격이 27,100원에 비중이 13%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어요. 김민수 전문가님, 리튬 여전히 뜨거운데 먼저 갔던 금양은 먼저 시들합니다. 이런 현상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요즘에 뭐 리튬 종목 붙은 종목들은 있습니다. 뭐 하이드로 리튬이라든지 리튬 종목만 붙으면 좀 가는데, 리튬에 관해서 이제 우리 시청자분이 접근 포인트를 가져가신 거 제가 봤을 땐 약간 매매 쪽이신 것 같고요. 우선 눌림목 구간에서 공략을 좀 하는 것 같은데, 매매 접근 포인트는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시장에 리튬 관련된 종목들이 수급 20위권에 늘 포진돼 있으니까. 근데 리튬도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수산화 리튬이 있고 탄산 리튬이 있는데, 탄산 리튬 가격은 좀 해당상 있는 종목들은 좋지 않습니다. 탄산 리튬 가격이 계속적으로 내려가고 있거든요. 근데 수산화 리튬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정반대라는 거죠. 그리고 이 금연 같은 경우가 원래 이제 화학 발포제 쪽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스펀지를 만들기 위해서 합성 고무나 합성 수지를 같이 이렇게 복합 소재로 결합시켜가지고 뭐 자동차 내장재라든지 등등을 만들고 있는데, 이번에 우리 앵커님 말씀해 주셨던 대로 신규 사업 부분이죠. 이 수산화 리튬 가공 분해하는 거. 그 다음에 수소 연료전지 사업에도 좀 뛰어들었고요. 올해 6월에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주가를 차트 모습을 보시게 되면 시청자분도 아시겠지만 6월부터 본격적인 반등이 있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때 우리나라의 세 번째로 이제 원통형 전지 개발했다. 뭐 사실입니다. 그런 좀 주가 모멘텀도 탔어요. 그러니까 신사업 부분이 좀 부각되면서 먼저 원통형으로 좀 갔고 2차 전지에 원통형 배터리를 개발을 했다.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수산화 리튬 가격이 급등세를 좀 보이면서 또그 분위기를 좀 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청자님은 확실히 좀 관리가 필요한 게이 종목이 올해도 실적은 작년도하고 비슷한 수준일 겁니다. 지금. 수산화 리튬 부분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아니면 지금 또 수소 연료전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아직 수주 잔고를 보게 되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매출하고 직접적 연관성은 좀 없고요. 기존에 있는 화학 발포제 쪽이 상당히 매출 비중이 큽니다. 올해 지금 현재까지 3분기까지 한 100억 정도 영업 실적을 기록했으니까 작년에 120억 썼거든요. 올해도 무난하게 영업 실적은 달성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주가가 실적분이 완벽하게 뭐 10배나 5배로 올라가지고 주가가 올라간 것은 아니고 신규 사업 부분이 좀 부각됐다고 보여지겠죠. 그런데 지금 조금 관리가 필요하신 게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60이동 평균선에 걸려 있는 모습인데, 60이동 평균선이 단기 이동 평균선의 끝자락, 장기 이동 평균선의 시작점이라고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곤 하는데, 여기서 추세가 꺾어서 내려가게 되면 더 조정 구간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좀 보여집니다. 우선 기술적인 포인트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남아있는 이제 모멘텀인데, 오늘 뭐 포스코 쪽에 이제 여모 이야기가 또 나왔거든요. 아르헨티나에서 이제 호수 2018년에 이제 뭐 여의도에 30배에 달하는 쪽이고, 그다음에 뭐 배터리를 뭐 2억 개 정도 만들 수 있다고 하는 양이 있다고 하던데, 그것도 결국 이제 수산화 리튬 뭐 가공에 성공했다 이런 뉴스 플로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멘텀 부각은 좀 이루어질 것 같은데, 수급 상황이 지금 어찌 됐건 주도 선도 세력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전에는 외인들이 많이 상당히 수급이 좋았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좀 보셔야 되는 게,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느냐?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좀 팔고 있거든요.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만 눌림목 구간에서 좀 접근을 한것 같아요. 요즘 시장 특성을 보게 되면 수급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들이 사게 되면 외국인들이 철저하게 좀 종목에 대해서 매도를 한다든지 소외하는 경향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우선 단기 반등세는
3일 전에 한번 나왔던 것 같아요. 종목이 보니까 한 29,000원 정도까지 하루에 조금 올랐던데 지금 뭐 시장도 별로 좋지 않고 코스피 지수도 2300선 이탈 우려가 좀 있기 때문에 부침을 더 깎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를 좀 채우면서 대응을 할 수 있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주가가 이제 이 종목이 5,000원부터 올랐던 종목입니다. 상당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 구간에 지금 돌입한 게 아닌 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리바운드 과정이 좀 나오면은 욕심 부리지 마시고 좀 탈출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아래로는 제가 봤을 때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월봉 기준으로 5일선 이탈 시에는 손절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월봉 기준으로 5일선 정도를 지금 보게 되면 뭐 며칠 올라올 거니까 22,000원 정도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주가가 이제 그때부터는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한 시점인 것 같거든요. 장기 투자 측면에서는 어떻느냐? 저는 솔직히 반대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나 상승폭이 컸기 때문에 조정 구간 폭도 제가 봤을 땐 깊을 것 같다. 그래서 손절가 22,000원 제시도록 하고요. 리바운드 나왔을 시에는 제가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21선까지는 약간 돌파하기는 어려워 보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리바운드 과정도 28,500원 정도에 오게 되면 우리 시청자님 단가 정도에 오게 되면 종목 교체를 한번 해보는 게 그리고 한 발 물러서 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마도 성향이 짧은 매매가 아니실까라는 예측하에 이렇게 가격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아래로는 22,000원, 위쪽으로는 28,500원인데요. 궁금증에 대한 답이 됐을까요? 네네. 네, 더 궁금하신 사항 없으시고요? 네네. 예,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금양 대응 전략 세워보세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연락 주시고요. 이렇게 리튬주로 저희 진단 문을 열어봤습니다. 리튬이 요즘에 하이드로 리튬, 어반 리튬 이런 게 잘 가가지고 앞서서 갔던 금양이나 미래나노텍, 지금 유튜브 게시판에서도 미래나노텍 얘기를 해주시던데요. 이런 종목이 좀 꺾였죠. 그러면 그 밖에도 어떤 얘기 나누고 계신지 유튜브 분위기 보러 가겠습니다. 게시판에서 어떤 얘기 나누고 계신가요? 조수연 캐스터 알려주세요. 네, 유튜브를 통해 들어온 종목 진단입니다. 네, 닉네임 박스 대탈출님, 종목명 버키 스튜디오 갖고 계시고요. 매수가 3,100원에 10% 들고 계십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네, 요즘 재벌집 막내 아들 시청률이 고공행진하면서 콘텐츠 주들이 탄력을 좀 받고 있는데요. 또 오늘 한한령 해제 기대감까지 커지면서 동반해서 오름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이 종목 종가가 1815원에 마감을 했는데요. 근데 매수 가격을 봤을 때는 좀 사신 지 오래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지난 6월쯤에 오징어 게임 시즌2 모멘텀 받으면서 이때 좀 사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최근 이 종목 바닥 구간에서 오르는 추세이긴 한데 그래도 매수 가격과는 좀 갭이 좀 커 보입니다.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될지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이 종목 김민준 전문가님께 진단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오늘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캐스터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영상 콘텐츠가 최근에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 만나고 나서 문화 교류부터 먼저 해보자 하면서 조금 부각이 됐던 것 같거든요. 일명 한한령 해제 기대감 여기에 좀 갔고 실질적으로 이제 OTT 뭐 동영상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 TV에 오늘도 소식이 좀 전해졌는데 이제 드라마가 좀 노출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솔직히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영상 컨텐츠가 최근에 뭐 재벌집 막내 아들도 있었고 레몽레인이라는 뭐 주가 다 좋았는데 뭐 시청률의 등락 과정을 떠나서 중국 모멘텀을 지속적으로 좀 계속 볼 수 있을 것이냐 여기로 좀 귀결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드라마에 대한 시청률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바타도 마찬가지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드라마의 시청률이 고공행진을 한다면 그에 관련된 종목들이 더 갈 수 있겠지만 조금 더 거시적인 관점을 본다면 중국의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OTT가 부각되면서 영상 콘텐츠 종목이 올라갈 수 있느냐로 기결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어제도 이제 방송을 하면서 좀 말씀드렸는데 지금 중국에 관련된 모멘텀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선 봉쇄령 완화에 따라서 리오프닝 주들이 좀 가다가 지금은 단기 확진자가 제로 코로나에서 위드 코로나로 가면서 중국 쪽이 안 좋아지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올해 지금 1월부터 3월의 과정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도 그때 확진자가 막 38만 명, 40만 갈 때 다시 한번 백신 종목들이라든지 뭐 하상의 뭐 그다음에 원격 의료 이런 게 부각이 됐는데 똑같은 흐름을 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중국에서 이거는 제 어디까지나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이 OTT 산업군이 왜 계속적으로 부각이 될까 생각을 해보게 되면 아무래도 위드 코로나를 하는데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제로 코로나는 사실상 폐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도 그때 어땠죠? 집에서 TV 보는 시간이나 드라마 보는 시간들이 상당히 많아졌었죠.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도 좀 집에 있으면서 한국 드라마나 이런 것들을 좀 바라는
그런 제가 봤을 때 뉘앙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봤을 때는 뭐 재벌집 막내아들은 이미 이제 끝나고 종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단기 모멘텀, 단일 모멘텀으로 간 것은 아닌 것 같고 중국의 OTT, 뭐 TV 방송 채널에 나온다더라 이런 소식 뉴스플로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를 탄 것 같은데요. 이런 기조는 제가 봤을 때 조금 이어질 것 같습니다. 단지 이런 기조가 리오프닝의 뭐 면세 카지노 항공 여행처럼 포함이 될 수 있는 부분이냐 영상 콘텐츠가 그래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고 있냐면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지정학 사태도 제가 종전이냐 확전이냐 이렇게 구분을 지었거든요. 종전에 베팅을 하는 쪽은 우크라이나 이제 재건 관련돼주, 확전에 베팅을 하는 쪽은 식료 의료 비료 사료입니다. 그럼 중국 관련주도 마찬가지죠. 중국 봉쇄령 완화에 따른 것을 긴 관점으로 리오프닝. 단기 관점으로 보게 되면 뭐 원격 의료라든지 진단 키트, 마스크 뭐 이런 쪽인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영상 콘텐츠는 단기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시청자님 지금 단가가 3,100원이면 뭐 아까 캐스터님 말씀하셨던 대로 상당히 좀 오랜 기간 되신 것 같아요. 이때 추가적으로 한번 반등세가 나왔는데 지수가 좀 내려오면서 내려온 것 같고 바닥권은 만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종목 자체가 버킷리스트 자체가 실적이 이렇게 뛰어난 기업은 아니에요. 뭐 내년에 관리 종목 지정은 안 될 것 같은데 실적이 고만고만합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작년에 21억 적자였는데 올해도 제가 봤을 때 흑자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2분기 때만 영업이익 딱 3억 찍었고 나머지 계속 적자였거든요. 올해도 적자를 쓰지 않겠느냐. 그래서 실적 부분은 기댈 부분이 없다. 먼저 정리를 해드리고 수급도 당연히 기댈 게 없겠죠. 이런 소형 종목에 수급도 기댈 부분이 없는 것 같아서 결국은 이 부분에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수급 매수세 유입에 따른 단기 반등세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손실을 줄이는 데 포커싱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운이 좋으면 제가 봤을 때 이번에 121선 이동평균선은 돌파가 좀 유력해 보입니다. 그래서 좀 가지고 계시고요. 종목은 하다 보면 늘 말씀드리지만 전문가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도 마찬가지로 물릴 수 있습니다. 잘 탈출하는 것도 제가 봤을 때 그것도 실력이거든요. 근데 이 종목이 이제 버틴다고 해서 탈출이 될 것이냐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무조건 주가가 오를 것이냐 그래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단기 반등세의 최고 리바운드 과정은 2,500원까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오늘 뉴스 플로우가 전해지면서 오늘 9% 상승 마감이 됐는데 거래량도 최근에 치고는 제법 되거든요. 근데 내일도 이 반등세가 좀 이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빠르게 좀 추가 돌파가 이루어져야 되고 같고요. 오늘 거래량이 5,200만 주니까 결코 적지 않습니다. 거래량 정도는. 그래서 이번에 칼을 딱 빼내셔가지고 저는 2,500원까지 리바운드 시에 좀 손실 줄이고 나오는 쪽으로 포커싱을 해보시고요. 그러면 손실 부분이 한 17% 될 것 같은데 실적이라든지 뭐 뭔가 성장주의 형태를 좀 띄고 있다면 더 보유해보시라고 강력하게 권고를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으로서는 그러기에는 좀 어려워 보인다. 단기 접근 포인트 2,500원 리바운드 과정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은 손절은 좀 불가피하지 않을까. 반등을 노려서 나와야 되는데 그 가격이 매수가보다는 약간 낮은 지점 2,500원 정도까지 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박스 대탈출님, 이 포트폴리오도 그리고 또 종목도 박스권을 시원하게 하이킥을 하면서 그 천정을 뚫는 날을 저도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마음을 비우시면서 다른 종목에서 수익을 내는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버킷스튜디오 유튜브 종목으로 봐드렸고요. 지금 전화가 와 있는데 이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궁금하신 종목은요? 아, 예, 많으십니다. 그 화일약품 비중은 26%고요. 네. 그리고 이 화일약품이 지금 제가 언제 산지도 기억이 안 나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아, 오래되셨군요. 네. 얼마에 사셨는데요? 이게 지금 거의 한 3,800원에 산 것 같은데 지금 네. 약간 좀 엊그제 조금 물타기를 해서 지금 한 3,700원 정도 됐어요. 지금. 아, 그러면 최근에 중국의 뭐 감기약 품귀 현상이다 그때 사신 게 아니네요? 예, 아 이거 오래됐어요. 한 오래되셨구나. 한, 예, 한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2년이요? 그때 왜 사셨어요? 뭐 그때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샀는데 그냥 계속 떨어지길래 네. 마냥 가지고 있다가 지금 요즘에 지금 이거 포기할까 하고 그냥 가지고 있었는데요. 지금 또 요즘에 이제 그 중국 얘기 슬슬 나오니까 예, 예, 하니까 네. 때문에 이거 좀 보고 네. 있었는데 이게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어떻게 될지 궁금해가지고요.
네, 연락 잘 주셨어요. 2년이나 네. 기다렸는데 그래도 이왕이면은 플러스 보고 나왔으면 하는 마음이 있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게다가 막 1,000원, 2,000원 갈 때 이때는 아마 볼 용기도 없으셨을 거예요. 그때 힘들잖아요. 네. 아예 힘들어서 그냥 포기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렇게 됩니다. 네. 오랜 기간 고생을 하셨는데 요즘 들어서 살짝 얘기 나오니까 용기 내서 연락을 주셨네요. 이렇게 네. 또 저희가 꼼꼼하게 진단해서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끊지 마시고요. 예. 예. 화이약품입니다. 이 종목을 추가 매수를 최근에 하셨대요. 그래서 평균 매수 단가는 한 3,700원 정도로 맞춰 놓으셨고 비중이 26%, 30% 근방에서 형성돼 있습니다. 어떻게 전략 세워봐야 될까요? 김윤주 전문가님 알려주세요. 제가 이 시청자님이 지금 전화 연결이 되셨으니까 2년 전에 사셨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때 이제 이 부분이 주식하면서 제가 봤을 때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멀리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기업들이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주식 거래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파생상품 거래도 많이 하고 그래서 가끔가다 공시 보시면 이제 파생상품 손실 뭐 이런 부분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화일약품은 예전에 S메가고 오송첨단소재부터 시작해가지고 서로 기업 간에 좀 주가를 주고받는 과정들이 있었어요. 오송첨단소재 그때 3자 배정 유증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봤을 때는 같이 들어가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오송첨단소재가 거래 정지가 됐었죠. 지금 다시 재개가 됐는데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뭐 당연히 민주주의 사회에서 뭐 기업 간에 서로 주식 3자 유증 해주고 전환사 사치고 사채를 사주고 이런 과정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러면 주가가 움직이는 과정 자체가 실적이나 수급 부분이 아닌 모멘텀 부분이 아닌 약간 거래량의 어떤 좌지우지 되는 3자 유증을 누가 받았냐 주가가 어떻게 좀 형성되냐는 과정이 더 주식의 관여 부분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는 좋지 않았는데 지금 시청자님이 언제 물을 타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의 타이밍은 저는 괜찮았다고 보여집니다. 여기는 이제 원료의약품을 하는 쪽이에요. 진해거담제라고 있고 최대 주주가 금호HT입니다. 금호HT고 그 다음에 여러분도 잘 아시는 크리스탈 지노믹스 회사인데 지분을 갖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원료의약품을 생산하고 있으니까 이번에 중국 시장을 보게 되면 위드 코로나 가면서 뭐 감기약이 뭐 원료가 부족하다 등등 이런 뉴스 플로우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종목만 간 게 아니고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 좀 종목이 큰 것 중에서는 요즘에 한미약품이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거든요. 주가가 뭐 30만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30만 5천 원까지. 그리고 다른 종목도 보시게 되면 화일약품 외에도 뭐 대원제약이라든지 네, 주가가 뭐 16천 원부터 계속 올라왔고 그다음에 국제약품 퍼포먼스가 뭐 엄청나거든요. 4,500원부터 7,000원까지 그냥 뭐 이틀 만에 바로 가버렸었어요. 그리고 지금 또 조정 구간. 근데 여기는 이제 우리 시청자님 선택을 잘하셔야 되는 게 화일약품 자체의 재무는 튼튼합니다. 좀 의외인데 영업실적이 그렇게 큰 기업은 아닌데 이 기업은 한 번도 적자를 찍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목을 물리게 되면 뭔가 기대 언덕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수급이 좋다든지 성장성이 있다든지 아니면 수주 잔고가 있다든지 실적이라도 흑자를 계속 써주고 있다든지 이런 기업은 실질적으로 주가는 뭐 주식은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팔아야 손실이고 팔아야 수익입니다. 가지고 있는 상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 화일약품 같은 경우는 보유를 하셨던 이유가 제가 봤을 때는 뭐 우리 시청자님도 보셨을 것 같아요. 뭐 그래도 기업이 적자는 아니니까 언젠가 좀 살아나겠지. 지금 타이밍이 왔어요. 왔는데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야 되겠죠. 이 위드 코로나 정책을 실질적으로 가고 있는데 사실상 제로 코로나 정책 폐기입니다. 중국은 단기 확진자 증폭이 언제 이루어질지 제가 공방에서 늘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저희 지금 한국의 예를 들면 보통 1월부터 올해 시작해가지고 3월에 정점을 찍었더라고요. 38만 명, 9만 명 3월 24일에도 이 정도까지 갔었어요. 그때도 저희가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가면서 약간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이 부각이 되기 시작했었습니다. 다시 화상회의라든지 원격의료라든지 중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위드 코로나로 가면서 언제 이 정점을 좀 찍느냐 이런 모멘텀들이 단기 확진자 증폭에 그때 저는 관객들도 꺾인다고 좀 보여집니다. 솔직히 그래서 실적 부분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중국의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가면서 단기 확진자 증폭에 따른 뭐 원료의약품 수급이 원활하지 않을 것이다 등등의 모멘텀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는 철저하게 이제 기술적으로 지켜져야 되는 선과 기간 설정을 잘 하셔야 돼요. 이 종목을 이제 보시게 되면 위로는 분명하게 다음 단기 라인이 지금 3,500원입니다. 그럼 시청자님이 3,688원이니까 그 다음 단기 라인이 3,700원이거든요. 여기를 돌파하게 되면 추세는 한 번 더 붙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이제 모멘텀이 소실되면서 관계학 관련된 섹터들이 내려오게 되면 분위기는 달라지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결정을 하셔가지고 저는 기술적인 손절가를 잡고 리바운드 과정 시에 이번에 완벽하게 탈출 전략을 세우셨으면 좋겠고요. 주봉 모습을 좀 보니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5일선이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는데 2,500원까지 좀 올라왔고 이번에 바닥권 지지를 받은 거를 좀 보니까 60일선에서 받았어요. 2,660원 정도에서. 여기는 좀 지켜져야 되지 않겠느냐. 모멘텀은 둘째 치고 우선은.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넉넉하게 2,600원은 이탈시키지 않아야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600원이 좀 무너지게 돼서 21선까지 다시 내려오게 되면 주가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흐르고 내일 되게 되면 이동평균선들이 조금씩 움직이면서 위로 올라올 거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과감하게 2,600원 이탈 시에는 손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위로 반등 목표가인데 제가 봤을 때는 반등 목표가는 3,270원까지는 돌파가 반등이 나온다면 한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등 목표가를 3,500원 정도 라인까지 잡아가지고 이번에 탈출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주가가 더 갈 수도 있습니다만은 너무 이 모멘텀에 기대어 있는데 좀 베팅을 하기에는 리스크적인 측면이 있고 내년에 경기 침체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탈출 전략에 포커싱을 맞추자. 탈출 전략 목표가는 3,500원, 아래로는 2,600원 제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랜 기간 좀 들고 계셨는데요. 어떻게 좀 결정을 하셨어요? 아, 예, 결정했습니다. 했는데 너무 오래돼서요. 네. 너무 이게 좀 많이 까먹어가지고 오래돼서 근데 오래간만에 이렇게 좀 해주시니까 속이 아니 저는 이제 처음이에요 상담이 보기만 하고 처음에 생전 처음으로 했는데 예. 연결이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앞으로도 고민 있으실 때 주식 투자 혼자 하시면 너무 외롭잖아요. 이렇게 전화 꼭 주세요. 예, 아이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화일약품 봐드렸습니다. 그래도 손실을 오랜 기간 동안 보유를 하셨는데 1,000원, 2,000원대 팔았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 거예요. 그런데 많이 손실을 그래도 줄이면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탈출 전략 아래로는 2,600원, 위쪽으로는 3,500원 이렇게 박스 딱 만들어놓고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또 제약바이오 종목 가운데서도 하나 봤습니다. 게시판에서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시판에서는 어떤 종목군들 신청 올라오고 있는지 봐주세요. 주소연 캐스터. 네, 유튜브를 통해 들어온 종목 진단입니다. 닉네임 탈출하고파님, 종목 세경하이테크 들고 계시고요. 매수가는 21,320원에 보유비중 33%로 좀 꽤 크게 들고 계신데요. 진단 부탁드려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이 회사는 폴더블 스마트폰 필름 관련 회사이고요. 휴대폰 부품 관련주로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종목 종가 13,050원에 마감했고요. 아마 차트상 봤을 때 매수 시점 아마 꽤 되신 것 같아요. 지난 6월쯤에 매수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10월에 한번 바닥 형성하고 최대주주 변경 뉴스 나오면서 11월 달에 한 차례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최대주주 변경을 좀 긍정적으로 봤지만 이후에 잠잠한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올해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이 아이폰 14에 밀리면서 예상보다 부진한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가요? 주가도 움직임이 좀 미미한 상황인데요. 비중도 좀 크시기 때문에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 종목 김민준 전문가님께 자세하게 진단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너무 이제 휴대폰 저도 좀 오랜만에 봤는데 정말 좋지 않네요. 요새 뭐 힌지 부분도 좋지 않은 것 같고 뭐 KH바텍도 지금 살짝 봐보니까 뭐 좋지 않은 것 같고요. 세계화이테크도 이제 데코용 휴대용 필름 쪽인데 광학 필름이라고 우리가 지칭을 하고 있죠. 근데 여기도 상당히 좋지 않네요. 이제 우리 게스트님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이제 소비 둔화가 있다 보니까 여기는 완전 직격탄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왜 직격탄이냐면. 글쎄요, 이제 뭐, 큰 것부터 많이 바뀌지 않겠죠. 가전 시장을 가더라도 이제 냉장고 같은 게 보게 되면 뭐, 3,400씩 했던 것들이 요즘 200만원에 해도 판매가 안 됩니다. 뭐, 이마트 이런 데 가시게 되면 한 곳에 몰아놨더라고요. 팔리지 않고. 그 다음에 저도 뭐, 휴대폰을 더 쓰고 있습니다만은, 휴대폰 당장 뭐, 몇 개월 더 쓴다고 해서 진짜 고장난 거 아닌 이상은 굳이 바꿀 필요가 없죠.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했을 때, 제가 봤을 때, 솔직히 이제 지금 소비 둔화가 맞물려 있는데 휴대폰 판매량은 좀 감소세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이 뭐 휴대폰에 이제 갤럭시 뭐 부품주들만의 뿐만은 아닌 것 같아요. 다 소비 둔화에 좀 맞물리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적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러면 실적이 괜찮느냐 좀 봤을 때 이것도 아니죠. 실적이
작년에 이제 106억을 썼고 지금 분기죠. 3분기에 106억을 썼고 작년에 총 영업이익이 지금 174억인데 올해 106억이 됐거든요. 지금 올해 106억도 제가 봤을 때는 아슬아슬한 것 같습니다. 4분기에 실적이 조금 잘 나와줘야지만 가능할 것 같고 그 다음에 2023년에 210억으로 다시 증가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솔직히 저는 조금 물음표가 붙어있는 것 같아요. 정말로 경기 침체가 가는데 시차 부분이 있겠지 않겠습니까? 지금 뭐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고 애널리스트도 마찬가지고 2분기가 경기 침체 최고다. 3분기로 예측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증시 바닥 국면은 또 1분기로 예측하시는 분들도 좀 있어요. 의견들은 다 다양하니까 존중을 하는데 이 휴대폰 부분이 내년 시장 2023년에 살아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저는 좀 어둡게 솔직히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은.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휴대폰 산업 같은 경우는 성장 산업이 아닙니다. 늘 말씀드린 완숙기 산업이기 때문에 좀 쌀 때 사가지고 호황기를 누렸을 때 폴더블폰이나 폴드가 처음 나왔을 때 굉장히 히트작이었고 여러분들 지금도 굉장히 고가입니다. 실질적으로. 거의 100만원 중반대예요. 150만원, 160만원. 또 5G 폰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가입니다. 근데도 이 고액 폰이 이제 휴대폰 한 대 사기가 좀 만만치 않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판매량 저조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그에 따른 부품주들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리고 세경 하이테크가 좀 시끄러운 게 올해 연초만 해도 분위기가 괜찮았어요. 왜 괜찮았냐면 시설 자금도 투자하고 운영 자금 확보를 위해서 전환사채도 발행했고 전환사채 발행한다고 무조건 나쁜 건 아니니까 전환사채 가액도 3만 6천 원대인가 그랬었습니다. 상당히 높았는데 결국 이런 부분은 다 가액 조정을 했겠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캐스터님 계실 때 최대주주 이분 계속 바뀌는데 사모펀드인데 뭐 경영권 매각하는 게 더 좋다고들 하는데 저는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솔직히 이영민 씨가 800억 원 가깝게 지금 양도를 한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경영권에 지금 결국은 노이즈가 있다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경영권에 노이즈 있고 전방산업 좋지 않고 지금 휴대폰은 잘 안 팔리고 부품주도 실적 내려가고 저는 반등 요소 쓰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모멘텀 타기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이 부분은 이제 결정을 하셔야 되는 게 신박한 모델이 다시 나온다든지 소비가 갑자기 좀 촉진되면서 농성이 좀 확대되는 국면까지 진행을 할 것이냐. 회사는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상장 폐지가 된다든지 이런 위험성은 없으니까 긴 관점으로 좀 끌고 갈 것이냐 아니면 단기 리바운드 과정 때 좀 치고 나올 것이냐 봐야 되는데 저는 치고 나오는 게 더 좋다고 보여집니다. 내년 시즌에도 휴대폰 관련된 주들은 반등 좀 어려워 보인다. 이렇게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등 목표가를 좀 써야 되는데요. 최근 한 번 그래도 슈팅이 있었거든요. 11월 24일인데 이때 28%가 올랐고 그 이후에 다시 이제 우리 시초가 부근으로 좀 들어온 것 같아요. 주식이 본격적으로 반등 시작하게 된 시가 부근으로 다시 내려온 것 같은데 여기서 제가 봤을 때는 반등 목표가를 다시 120일선을 향해서 좀 올라가는 국면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21,000원이니까 19,000원까지도 저는 좀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딱 지난번에 거래량 터졌던 고점 상단 16,000원까지 반등 시에 종목 교체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신박한 이 폼팩터가 좀 나와야 된다. 새로운 휴대폰이 나오지 않는 이상 이 선수는 이 종목은 좀 힘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게시판에서도 비슷한 의견이 있습니다. 두 번 접는 폴더블이 나와야 될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계신데 그래서 그런지 이 종목에 대한 진단 평가가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비자발적인 장기 투자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반등 시 매도 전략인데 반등했을 때 목표치 좀 잘 잡아보시면서 대응 전략 세워봐야 되겠습니다. 세경 하이테크 봐드렸습니다. 게시판에서 오늘 좀 잠잠하네요. 종목군 그 틈바구니 사이에 또 올려주신 분이 계셔서 봐드리도록 할게요. HMM 살펴보겠습니다. 매수가가 다행히도 너무 높지 않으세요. 혹시 HMM이 워낙에 한 차례 크게 시세를 냈던 종목이어서 4만 원대 사셨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2만 원대 사셨네요. 24,400원의 매수가 그리고 비중이 15%입니다. 무지개 필명 쓰시는 분께서 유튜브를 통해서 올려주셨는데요. 과연 매수가 부근까지 회복이 가능할지 일단은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고 요즘에 해운주들도 중국발 수혜주다 이런 평가들도 나오고 있던데 김인수 전문가님은 HMM 어떻게 보세요? 저는 좀 솔직히 말씀드려서 반대 의견 좀 드리고 싶습니다. H&M이 지금 뭐 엄청나게 히트작이었죠. 재작년까지는. 작년까지도 뭐 나름 선방을 좀 했었는데 이거는 우리 시청자님이 좀 잘못 판단을 하신 게 5만 1000원까지 갈 때 됐을 때는 유동성 확대 국면도 있었고 상하이나 컨테이너 지수가 상당히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가 상당히 좋았었습니다. 높은 수준이었어요. 제가 지금 언뜻 좀 찾아봤는데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당연히 좋지 않죠. 그런데 이제 좋은 측면을 하나 말씀드리면, H&M이 무슨 성장주도 아니고, 뭐, 국경, 뭐, 문호 개방, 뭐, 지금 상하이, 뭐, 최대 항구니까요, 상하이 쪽에. 뭐, 봉쇄령 완화 쪽에 있다고 하나. 글쎄요, 수급은 솔직히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열어보고 나서 좀 당황스러운 정도인데, 수급은 요즘에 굉장히 뭐, 종목들 보게 되면 성장주들이나 마찬가지고, 공매도만 있고 수급이 별로 좋지 않은데, 여기는 괜찮아요. 근데 우리 시청자님 절대 간과하시면 안 되면, 이런 종목들은 이제 물리면 못 빠져나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올해 실적이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엄청 좋았었습니다. 네. 그 부분이 지금 작년부터 반영이 된 거거든요. 실적이 뭐 엄청나지 않습니까? 여기 써 있는데 10조예요, 10조. 네. 작년에 지금 7조였고, 네. 재작년에 9천억. 네. 엄청나게 10배씩 올라갔지 않습니까? 내년에 어떻게 되냐? 2조 8천억 원입니다. 네. 지금 5분의 1 토막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가가 계속적으로 내려온 것 같고요. 이 컨테이너 운임지수도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지금 단기 반등세를 뭐 써가면서 예전에 4천, 5천 해당되는 그런 숫자로 가기에는 좀 어려워 보지 않겠나. 다행히도 우리 시청자님 단가가 높지 않으세요. 네. 근데 2만 4천 원에 왜 공략을 하셨을까? 이제 시청자님 생각을 좀 읽어보면 기술적인 걸 좀 보셨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이 부근인 것 같거든요. 제가 지금 줄을 긋고 있는. 여기가 지금 보게 되면 7월 정도로 좀 보여집니다. 근데 요때 기관 행보를 보고 좀 생각을 접근 포인트를 잡으신 것 같은데 이 기관 행보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계단식 하락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관 행보로 이거를 보시면 좀 안 됐던 부분이고요. 다시 한번 내려갔다가 지금 조금 올라오는 측면인데 이 부분은 수급적인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H&M에 예전에 매각 이슈가 좀 있었어요. 근데 이거 제가 봤을 때는 팔리기 쉽지 않다고 봅니다. 산업은행이 지금 20% 지분을 갖고 있는데 결국 이거 누군가한테 팔아야 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좀 팔리기 어렵다고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매각 이슈가 있어가지고 약간 좀 종목이 북적북적되고 매기하고 수급이 오면서 이러면 또 달라질 수 있는데 저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탈출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고요. 뭐 머뭇거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딱 그 이동평균선 간격까지 붙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난번 고점 상당 윗골이 달린 데가 보니까 23,300원이거든요. 이 정도까지 리바운드 나오면 제가 봤을 때는 종목 교체 하셔가지고 지금은 결정을 하셔야 되는 게 가치지 쪽으로 완벽하게 손해를 좀 할 것이냐 경기 침체 국면에서 내년에 업황이 좋다는 쪽이 이제 조선 쪽이거든요. 아니면 나는 그래도 주도주 쪽 성장주 쪽으로 배치를 해가지고 인내심을 갈 거냐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H&M은 가치주도 아니고 성장주도 아니고 좀 포지션이 조금 애매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손절가까지 같이 잡아드리겠습니다. 손절가 2만 500원 이탈 시 손절 드리도록 하고요. 반등 목표가 23,300원 제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HMM 이 종목이 수급은 자체 좋아 보일 수는 있는데 좀 마음의 결정을 빨리 해보셔야 되겠다. 이렇게 조언을 해주시네요. 무지갱님의 HMM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화 들어와 있습니다. 바로 받아보죠.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요즘 들어서 연말인데 연말 분위기도 안 나고 주식 투자하시는데 지금 1년 정도 지났잖아요. 올해 한 해 동안에 좀 수익 내셨어요? 시청자님 연결되셨나요? 100% 마이너스 됐어요. 아이고 그렇군요. 네. 아이고 그렇군요. 아무래도 올 한 해 내내 어려웠어가지고 네. 그러면 저희 종목 좀 들어가 볼게요.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오르비텍 부탁합니다. 오르비텍이요. 오르비텍 얼마에 사셨는데요? 8,700원에 100%입니다. 8,700원에 100%.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8,700원에 비중, 이 종목 하나에 이렇게 큰 비중을 실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원전주라고 그래서 오래됐어요. 그냥 계속 내비로 뒀어요. 아, 원전주. 그래서 꾸준히 좀 들고 계셨는데 워낙에 좀 가격이 8,000원대 사셨으면은 그동안에 좀 빠질 때 아, 반등시 좀 팔아볼까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못했어요. 그거 어떻게 할지를 모르니까. 아, 그렇죠. 맞아요. 지금 팔아야 될지 물타기를 해야 될지 그거 모르겠어요. 맞아요. 그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렇게 전문가님들 도움을 자주자주 받아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원전주 오르비텍 이 종목 한번 믿고 가봤는데 주가가 좀 빠져서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마음속으로 정해둔 얼마까지 오면 난 좀 빠져나오겠다. 뭐 이런 거 있으세요?
저 다시 100% 더 물타기하면 안 되겠어요? 아, 추가 매수를 해서 매수 단가를 낮추고 싶으신 마음이 예, 일단은 예. 큰 것이군요. 자금 여력은 좀 있으신데 보통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거 많이 물어보세요. 알겠습니다. 꾸준히 예. 좀 저희 진단해 드릴 테니까 들으시고 또 추가적인 질문도 해주세요. 예, 전화 끊지 마시고요. 오르비텍입니다. 8,700원에 사셔가지고 지금 일명 이야기하는 몰빵이죠. 올인을 하셨어요. 이 종목 하나만 들고 있는데 추가 매수를 더 해볼까라는 고민을 하고 계시네요. 김민주 전문가님 어떤 의견 주시겠어요? 이게 시청자님이 이제 결정 잘 하셔야 되는 게 원전이 분명히 신재생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탈원전 정책은 뭐 제가 봐서 현 정부에서 바꾸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계속 유지될 것 같아요. 지금. 이 보수 정권 상황에서는 뭐 계속적으로 원전 부각이 델터인데 지금 보게 되면 제가 종목 켜놓은 종목은 에너토크입니다. 네. 지금 에너토크 같은 경우는 7,180원에서 바닥 찍고 거래량 한번 터지면서 주가가 9,000원까지 다시 조정받았는데도 다시 한번 또 거래량이 대거 터지면서 11,500원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종목을 선정하실 때 지금 에너토크가 좋냐 우리 시청자님 갖고 온 오르비텍이 낫냐 실적을 보게 되면 에너토크는 볼 게 없어요. 오르비텍이 훨씬 낫습니다. 여기 보시면 실적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2020년에 4억, 2021년에 14억, 올해도 제가 봤을 때는 한 10억 정도? 뭐 이 정도고요. 오르비텍은 다르죠. 작년에 100억 찍었습니다. 뭐 재작년에만 2020년 코로나 국면에 살짝 안 좋았고 그래도 30, 40억대 찍어주는 기업이니까. 근데 오르비텍의 문제가 뭐냐면 자 보십시오. 실적이 좋았는데 지금 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올해 최대 적자예요. 네. 3분기까지 지금 실적을 보게 되면 영업이익이 120억 정도가, 127억 정도가 적자입니다. 갑자기 회사가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지금. 코로나 국면에 뭐 영업이익 적자 찍은 기업들은 엄청 많았었습니다. 그거는 둘째 치고 2017년부터 21년까지 보게 되면 적자를 찍었던 적이 없던 기업이 갑자기 올해 들어서 이렇게 적자 폭이 커졌다. 그러면 원전 사업을 하고 항공기 사업 부분을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실적 부분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뭔가 여기 제품이 잘 판매가 안 되고 회사의 기업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이 오르지 않는다는 것을 딱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내려올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요인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전 관련된 주들이 또 실적이 좋은 일진 파워가 있습니다. 대장주는 뭐 두산 에너빌리티도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다 주가들이 부침을 겪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기술적인 측면을 읽어가지고 거래량이 좀 터지고 그 다음에 눌림목 구간에서 공략을 하는 단기 모멘텀을 보고 어쨌든 현 정부에서는 모멘텀이 부각이 될 테니까 접근 포인트를 잡아가는 건 좋은데 오르비텍같이 실적이 계속적으로 안 좋아지면서 아직 바닥인지 아닌지 이 부분이 평가하기도 좀 어렵거든요. 이제 기관 행보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관 행보 구간을 보게 되면 지금 라인이 레인지 범위가 4,600원에서 뭐 4,800원 요 정도 선이거든요. 다행히도 여기가 이제 바닥권으로 인식돼가지고 모멘텀이 붙어줬을 때 반등이 나와주면 다행인데 제가 봤을 때는 어려워 보입니다. 솔직하게 우리 시청자님이 지금 담보금 여력은 좀 있으시니까 단가를 낮춰가지고 도전해보는 게 좀 어떻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저는 솔직히 반대 의견 드리고 싶어요. 원전이 분명히 좋은 테마이고 신재생의 한 축을 자리 잡고 있지만 지금 생각을 해봤을 때 주도주 쪽에서도 상당히 부침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2차 전지라든지 뭐 자동차라든지 반도체, 태양광 풍력, 신재생 이런 쪽도 부침이 있는데 굳이 원전에 지금 비중이 100%인데 비중 100%를 더 싣는다. 이건 리스크가 좀 있다고 보여지고요. 결코 결과물이 좋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닥권에 대한 인식이라는 것도 지금 좀 없고 최근에 거래량이 터졌던 부분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 반등 요소를 쓰기 좀 어렵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단지 원전 테마가 이렇게 계속 부각될 때마다 조금씩 이제 주가가 올라올 수 있겠죠. 네. 그 부분으로 제가 봤을 때 손실을 최소화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담보금이 있으신 거는 차라리 다른 쪽의 공략 포인트를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업황이 좋은 쪽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길게 가려면 조선 쪽을 보시든지 아니면 2차 전지나 자동차가 훨씬 조정을 좀 받았을 때 아니면 내년에 또 제약 바이오 시장이 좋기 때문에 모멘텀을 보고 그쪽으로 공략 포인트를 잡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이 원전의 오르비텍 종목은 중국 시장에 있는 강기약 섹터보다 제가 봤을 때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중 추가 의견은 드릴 수 없을 것 같고요. 이제 목표가를 좀 써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시청자님이 제가 봤을 때는 비중이 100%이기 때문에 손절로 대응하는 것은 결코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많이 내려왔고 이럴 때는 조금 기다리는 매매가 필요할 것 같고요. 반등 목표가가 써지려면 원전 종목들이 탄력성이 없진 않습니다. 올라갈 때 뭐 15%, 20% 이렇게쯤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뭐 여기 이평선들 단기 뭐 저항선 구간을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교체 목표가를 드리는데 좀 러프하게 길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700원까지 좀 기다려보는 전략을 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계속적으로 원전 부각이 현 정권에 들어서도 좀 부각이 되기를 기대해야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5대 지금 과제를 보게 되면 반도체 원전이거든요. 포함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적 이슈가 조금 됐을 때 리바운드 과정을 노려보자. 저는 종목교체 의견을 드리도록 하고요. 반등 목표가는 지금 비중이 100%이기 때문에 7,700원까지는 좀 기다려봐야 되지 않겠나. 손절가는 따로 제시하지 않겠습니다. 사실 지금 종가를 놓고 봤을 때도 7,700원이면 현재 종가 기준으로 업사이드 한 50% 정도인데 이 정도까지 반등은 일단은 좀 단기간 내에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단기간 내에는 불가능해 보이고요. 네. 솔직히 그럴 만한 징조는 없습니다. 거래량도 최근에 없기 때문에 단지 이제 우리 시청자님의 모든 그 주변 환경 여건을 고려해서 결정한 거고요. 이게 비중이 제가 100%고 제 종목이라면 저는 손절 못합니다. 시장의 마음을 좀 헤아리는 부분이 전문가가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누군들 이거를 손절하라고 한다면 그게 자기 종목이고 자기 주식이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종목의 기업의 분석이라든지 해석보다는 시장장님의 좀 심리 부분을 반영시키는 네.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비중이 100%이기 때문에 지금 손절로 대응해서는 절대 결과물이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반등 목표가를 진득하게 좀 기다려가지고 7,700원까지는 보유 전략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추가면서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시청자님 저희 오르비텍 진단해 드렸는데요. 반등 목표치 7,700원이고 시간 투자가 네.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의견 나왔습니다. 예, 오르비텍 잘 마무리하셔서요. 다음번에 좋은 종목 만나시길 바랄게요. 예,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원전주 오르비텍으로 저희 오늘 진단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쉽습니다. 요즘 확실히 개별 종목 장세라고는 하는데 수익 내기 어렵습니다. 전문가님, 내일장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요즘에 이제 증권사 분들도 좀 만나고 전문가님들 이야기를 나눠보면 시장이 녹록지 않죠. 네. 근데 제 얼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좀 밝아 보이죠. 저도 뭐 그렇게 요즘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식의 하나의 또 본질이거든요. 흐름이고 받아들이시고요. 우리가 뭐 고뇌한다고 해서 종목이 좀 오르고 뭐 제롬 파월 의장 데리고 와가지고 무릎이라도 좀 꿇고 석고 더지해라 이럴 수도 없는 노릇이고 받아들이시고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주가가 오를 것 같으면 100번, 1000번 받으라고 하겠습니다. 지금은 받아들이시고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미국 나스닥 차트 좀 모습 보시죠. 저는 오늘 솔직히 반등이 용원할 거라고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는 지금 야간 선물이 선방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전자점 테스트를 좀 거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자점이라고 하면은 뭐 나스닥 기준으로 3월물 1800선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좀 빠진다고 보고 있는데 어찌됐건 지금 평들이 나오는 게 우리 시청자분들 아셔야 되는 부분이 실시간 뭐 환율 고시처리를 보더라도 환율도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외국인들이 돌아올 만한 조건들은 좀 만들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내년에 정말로 금리 인하가 없다고 이렇게 못을 박아놓은 상태인데 그러면 금리 인상을 계속적으로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이다. 전 그렇게 보여지진 않습니다. 경기 침체를 분명히 연준이 만들었기 때문에 금리 인상으로 물론 지금 경기 침체보다 물가 급등이 더 무섭다 이건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노이즈가 1분기 정도에는 충분히 반등 여력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지 미국 선물이 전자점 테스트를 거친 다음에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도 2250선까지는 테스트를 거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좀 보고 있고요. 수급이 저조합니다. 지금 수급이 뭐 전혀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고요. 코스피 뭐 1위 종목을 보게 되면 금액이 100억 원 넘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오리온이 수급 1위였거든요. 외인 기준으로. 정말 시장에 좀 소외해주지 않습니까? 오리온 하면 뭐 떠오르는 게 초코파이밖에 없는데 이런 듯이 수급이 저조합니다. 그리고 모멘텀도 당분간 좀 부재해요. 네. 약간 순환매 속으로 그냥 이슈화되는 것들만 잠깐 반등. 그렇기 때문에 접근하실 때 주도주로 확실히 내가 갈 건지 지금 좀 부침이 있지만 테마단으로 좀 갈 건지 명확한 투자 구분이나 접근법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슬슬 개인 투자자들이 인내심이 떨어져 가기 시작해요. 이제 종목의 부침이 상당히 있고 좀 빨리 수익이 안 난다. 내년에는 더 빨리 수익 안 납니다. 이런 부분을 받아들이고 내년에 수익이 더 빨리 안 나면 분명히 개인 투자자들 하는 게 있거든요. 이제 테마단을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급등주 이런 게 이런 거 이제 휘말리셔가지고 잘 되면 다행인데 안 되면 무조건 손실이에요. 이거는 버틸 수도 없죠. 그런 종목들은 모멘텀으로 갔기 때문에. 그래서 인내심을 좀 가지시고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숲은 잘 봐야 되겠죠. 제가 봤을 때 요즘에 역시나 제약바이오 쪽이 괜찮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는 반도체는 부품 쪽들 분명히 튼튼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뭐 PSK라든지 한미반도체라든지 종목 튼튼한 것들이 있으니까 있죠. 그다음에 좀 뭐 신재생 지금 이제 조정 구간에 좀 돌입을 했는데 하나솔루션이라든지 박스권이거든요. 신재생 쪽 그리고 자동차도 부품 쪽에는 좀 기회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윤 전문가님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장 분위기 일단은 좀 받아들이고 그 이후에 대응 전략을 세워봐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네요. 내일장 대응 전략까지 알아봤습니다. 진짜 쉬운 진단 오늘 못 봐드린 종목 내일도 봐드릴 테니까 늘 문 두드려 주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